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요? 우와, 겁나 심오하다, 그죠? 생각 못 해본 질문입니다. 일단 떠오르는 건 구약에서 말하는 거나 신약에서 말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. 이분이 신약을 안 물어서 제가 앞에 계시다면 여쭙고 싶어요.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요? 라고 여쭙고도 싶습니다만, 글쎄요, 저는 일단은 똑같다, 라고 생각이 되고요. 가령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더니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러셨습니다. 진즉 약속하셨던 거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겁나 많았고 한 명의 자식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자 하나님이 어라 이 친구 어이로운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다.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자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뚱아리를 생각하면 나이 겁나 많아서 자식을 낳는 게 불가능해요.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. 근데 야훼께서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.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가능성을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죠. 하나님, 저는 안 돼요.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다시니 그럼 저도 그런 걸로 생각할게요.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 의롭다. 이 의롭다가 사실 히브리어로 째다카라는 그 유명한 단어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너 믿음 좋네 해야 될 맥락에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요. 저는 그게 또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했더니 이게 올바른 관계죠.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고 너참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나 자신의 가능성으로 닫아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 삶을 개방하는 것뭐 이런 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조금 막연하지요. 예. 제가 또 이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